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에서 식품기사 수업을 맡고 있는 장미입니다. 저는 대방고시 식품기사팀의 식품화학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 식품화학 과목, 우리 식품 관련학과 졸업생분들은 가장 친숙한 과목인데, 웬걸? 문제를 풀어보니까 생각보다 또 쉽지 않네. 이래서 아마 수업을 찾고 헤매시다 저희 대방고시를 만났을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이 식품화학 어렵지만 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이 쏙쏙 파헤쳐가지고 원리부터 이 정답까지 이렇게 빠르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화학 과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파트에 수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 수분은 우리 5대 영양소와 함께 6대 영양소라고 불리우죠. 이 수분 파트의 문제가 정말 1년에 3회차 중에 한두 회차에는 꼭꼭 출제가 되는데요. 이 수분 파트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바로 수분 활성도 산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교재라던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셨을 때도 이 수분 활성도 구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좋은 게 계산기를 들고 갈 수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손으로 직접 풀어야 돼. 그런데 우리 기사 시험에서는 공학용 계산기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산기를 들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리와 공식만 아시면 이 문제 무조건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분 활성도와 관련된 문제들 제가 여러 패턴이 있는데 오늘 완벽 분석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다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도대체 수분 활성도가 뭐야?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수분 활성도의 개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개념을 막 내가 완벽하게 알겠어 이런 생각은 그냥 버려도 돼요.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건 수분 함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 식품에는 수분 함량이 한 50% 가까이 돼?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수분 함량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정확할 것이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드는 예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여름이야. 막 계속 비가 와. 장마야. 일주일째 너무 짜증나. 그러면 그때 빵을 놔두면 빵이 한두 시간만 지나도 축축해지면서 너무 짜증나. 감자칩을 놔뒀다고 생각해봐. 너무 짜증나. 저는 바삭한 감자칩 너무 좋아하는데. 즉 식품이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탈수 흡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식품을 두고 수분 함량이 몇 프로다? 이거는 이제 이 식품이 놓여있는 장소에 따라 계속 유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품에 있어서 뭐 미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게 어느 정도 수분을 제거해야 되냐 이런 표현을 할 때 수분 활성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막 이거 이해해야지 하지 말고 아, 수분 활성도라는 게 있구나. 정의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외워야 돼요. 자, 정의를 외울 때 꼭 짚고 가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우선 잘 보세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 기압이라는 표현 나오고 그다음 뭐예요?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뭔가를 하는 거야. 식품의 수증기압과 물의 수증기압을 가지고 식을 쓸 거예요. 그런데 앞쪽에 강조 포인트 있어요. 임의의 온도에서 이 임의의 온도 20도 할 수도 있고요. 15도 할 수도 있고요. 0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온도를 정해. 그런데 같은 온도라는 부분, 요 둘이 같은 온도라는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부분, 요 네 부분만 써주시면 돼요. 요것만. 그러면 임의의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 있겠죠. 이 수증기압을 누구로 나눠줄 거냐면 같은 온도에서 물의 수증기압으로 나눠준다. 끝났어요. 그쵸? 자, 그러면 물의 수증기압을 P0라고 할 거고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을 P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분 활성도라는 것은 이 P,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을 물이, 순수한 물이 같은 온도에서 나타나는 이 수증기압으로 나눠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분 활성도를 나타내는 첫 번째 공식은 이겁니다. 수분 활성도는
P제곱분의 P 이렇게 첫 번째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공식만 있는 게 아니라 공식이 하나 더 있죠.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데요. 요 수증기압, 이 수분활성도는 두 번째 공식은 또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위쪽에 뭐냐면 분자의 용매의 몰수가 있어요. 아, 선생님, 몰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미 머리가 지끈거려. 선생님도 지끈거려. 그래서 대학교 때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 근데 용매의 몰수가 분자에 있고 분모에 한 번 더 쓸게요. 용매의 몰수 한 번 더 써.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1대몰이잖아. 분모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뭐가 들어가냐면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분모가 더 커요. 그쵸? 용매랑 용질 합친 거에 분자가 누구냐? 용매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여기를 헷갈려요. 또 여기. 여기 용질이었나? 용매였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용매예요. 용매. 용매가 두 번 들어가고 용질. 자,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은 용매의 몰수와 용질의 몰수를 합친 요거 분의 용매의 몰수. 이렇게. 수분활성도 공식 두 가지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자, 정의 나올 수 있어요. 정의.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공식.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개념도 잡았고 공식도 알았고 정의도 외웠죠. 자, 문제 풀어 볼게요. 자, 문제를 풀어 볼 건데 수분활성도 문제 계산식을 쓰고 답을 구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자, 문제 풀어 보기 이 문제 형태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숫자를 산출하는 계산하기 전에 우리 22년도 1회에 기출됐던 문제를 보면 자, 정의를 쓰고 우리 문제 푸실 때 주관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 것에서 내가 뭐뭐를 물어보는지 여러분 문제 읽을 때 체크하셔야 돼요. 거기서 자, 그 출제하신 분이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써 라고 했는데 자기 혼자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두 개만 쓰면 감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뭐를 물어보는지 체크하면서 문제 읽으세요. 그래서 정의 쓰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물의 몰수와 용질의 몰수를 이용해서 계산식을 쓰세요 라고 돼 있죠.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미 앞에 슬라이드에 선생님 다 했어요.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제가 강조 포인트 했던 거 강조해서 꼭 써야 되는 단어를 말해줬어요. 자, 이게 답이고요. 두 번째 문제 보면은 자, 2번 보면은 이제 16년도에 나왔던 형태인데 수분활성도를 구하는 공식 두 가지. 여기 한 가지 있었잖아요. 두 가지가 뭐예요? 앞에 슬라이드 했죠? 요거 P0분의 P 그다음에 용질의 용매의 몰수 더하기 용질의 몰수분의 용매의 몰수 이렇게 이 공식 두 가지 쓰면 돼요. 자, 벌써 두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선생님이 오늘 가지고 온 문제들의 다양한 형태. 수분활성도 문제는 여기 패턴 말고 안 나와요. 더 이상 안 나와. 이것만 알면 돼. 그러면 자, 3, 4번 똑같아요. 용질을 주죠. 그리고 물이 얼만지 안 말해줬어요. 이렇게 설탕 용액, 포도당 용액 이렇게만 줘요. 그럼 나머지 100에서 60 빼면 뭐야? 물이 40이야. 100에서 20 빼면 뭐야? 물이 80이야. 근데 이거 안 풀어보잖아요? 물 어떻게 풀어야 돼? 물이 안 여기 문제 물이 안 나왔어. 이렇게 헤맨단 말이야. 그러지 않아도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패턴 볼까요? 물 하나 주고 설탕 하나 주고 그러니까 용매 한 번, 용지 한 번 알려주고 친절하게 분자량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자량 부분 걱정하시거든요. 나오는 게 뻔해. 포도당, 설탕 몇 개 정해져 있거든요. 소금 이렇게 그것만 몇 개 외워도 되고 제가 아는 하는 문제에 이렇게 분자량이 언급이 돼 있어요. 설마 이제 물의 분자량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18이라 이런 거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량들 문제 풀다 보면은 외울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형태 볼까요? 그다음 형태 복잡하죠? 되게 뭐가 많이 나왔어.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형태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쉬운 형태부터 풀어 나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공식 쓰면서 문제를 좀 풀 건데 제가 이미 계산을 해왔거든요. 막 여기서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딱 써주고 답 만들어가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문제가 지금 용질만 나와 있죠. 그러면 뭘 써야 된다고? 용매가 얼마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0%가 뭐야? 물이야. 물이 40%야.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꼭 알려주고 학생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용매의 몰수, 용질의 몰수, 뭐뭐 몰수, 몰수, 몰수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자, 몰수라는 건 뭐냐? 분자량분의 질량입니다. 근데 이 질량이란, 이거는 이제 화학에서는 질량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 질량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식품학에서는 이거를 함량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분자량분의 함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자, 분모분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분자가 뭐였냐면 용매의 몰수였죠. 그래서 물이 용매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량 18 있고 얼마 들었어? 40 들었어. 쓰고. 자, 분모 가볼까요? 18분의 40 하고 플러스. 그러니까 두 번 써야 돼. 용매 두 번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용질 가면 용질이 누구예요? 설탕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잘 보면 네가 계산해 라고 되셨어요.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갑자기 화학 나와야죠. 탄소가 몇 개였지? 몇 번이었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면은 설탕, 포도당, 막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고, 안 가르쳐 주는 거는 설탕, 포도당, 소금 정도는 안 가르쳐 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분자식만 줄 수도 있는데, 뭐 뒤쪽에 있는 비타민C, 스테아린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분자량을 알려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자, 설탕은 우리가 342 정도 돼. 342. 아까 뒤에 있었죠? 자, 342고 위에 얼마? 60. 자, 이렇게 식을 쓰면 끝났어요. 자, 끝났기 때문에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기를 딱 꺼내가지고 계산을 하면 위쪽에 이제 2.2. 근데 이제 계산하실 때 이 소수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말하는 문제도 있고 안 하는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풀어봤을 때 이 보통 둘째 자리까지 쓰거든요. 근데 둘째 자리 이후에 셋째 자리가 너무 크잖아요. 예를 들어 막 7이다, 8이다 이러면 문제 푸는 동안에는 셋째 자리까지 놔두고 마지막에 답이 나온 다음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2.2 그리고 밑에는 2.395 정도 되거든요. 결론을 내리면 0.9269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0.93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식 부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답을 써주셔서 이렇게. 그럼 수분할 송도는 선생님, 단위가 뭔가요? 하면 안 돼요. 단위 없습니다. 단위 없고요. 그리고 내가 계산을 했는데 1.3이 나왔다. 그러면 아, 내 계산은 완벽해 라고 해서 1.3을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채점자는 여러분의 식을 보지도 않아요. 왜? 수분할 송도는요, 물이 1이에요. 자, 어떠한 식품도 물보다 물이 많지 않아요. 이해하셨나요? 아무리 축축해, 아니 막 야채야 이래도 0.99999999 하지 일이 안 돼요. 왜? 우리 식을 한번 다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보면은 위쪽에 식품이 있잖아요. 밑에 물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 식품이 물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식품이든지 숫자가 무조건 0.9. 그러니까 1 이하로 나와야 돼요. 1도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했는데 열심히 했어. 근데 풀고 났더니 1.25가 나왔어. 그럼 이미 식이 틀린 거예요. 다시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그냥 혼자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서 다시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빠르게 풉니다. 자, 4번 볼까요? 20% 포도당 용액의 수분할 송도를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물이 몇 프로? 80%. 80%의 물이 들어있다 라고 해서, 자, 밑에 18분의 80 용매 18분의 80 플러스, 자, 포도당 분자량 얼마? 180이죠? 그래서 180분의 20 이렇게 갑니다. 자, 식은 완성됐고요. 자, 답을 보면은 위쪽이 아마 한 4.44 되고, 그리고 4.55 이렇게 되면서 약 0.9758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0.98 하면 답. 끝났죠?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 나오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 문제에 배당된 점수 만점 받아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5번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기출됐죠. 이거 저도 제 책에도, 제 식품화학 책에도 있는 그런 예시예요. 이렇게 실제로 수분 함량 주고 설탕 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풀면 오히려 앞에 문제가 더 쉬운데, 앞에 문제를 봤을 때 왜 물이 안 줬지? 물 왜 없지? 하고 못 풀어버려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뒤쪽에 있는 문제만 익숙하면 안 돼. 여러 패턴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또 가볼까요? 위에 분자는 용매 몰수 하니까 18분에 수분 얼마 들었어? 30 들었어. 자, 18분에 30. 그리고 지금 설탕 아까 얼마였죠? 여기는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342라고 돼 있죠? 342 그리고 25% 이렇게 하면 역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가 얼마냐면 1.67이고 분모가 얼마냐면 1.74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0.9597 뭐 얼마 돼서 0.96 반올림해서 0.96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나타낼 것 하면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면 됩니다. 6번 갑니다. 자, 6번은 이제 한 번에 응용이 더 들어갔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품학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물에 녹는 것, 물에 녹지 않는 것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자, 6번 한번 보니까 액상식품의 조성을 확인했더니 포도당이 18%, 비타민 A가 몇 프로야? 5.5%, 그다음 비타민 C는 1%, 스테아린산은 3.5%, 나머지는 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 식품의 수분 함수도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선 1번 첫 번째 해야 될 거, 물이 그러면 오케이 좋아, 물이 몇 프로야를 먼저, 물의 함량을 먼저 푸는 거예요. 그럼 물은 100 빼기 얼마 하면 되면, 방금 읽었던 거 다 빼주면 나머지가 다 뭐야? 물이잖아. 그러니까 이 포도당 18, 그리고 비타민 A 5.5, 그 다음에 비타민 C 1, 스테아린산 3.5. 자, 이렇게 합치면 얼마냐면은 19, 그리고 해서 28. 얘가 72%, 물은 72% 들어있어요. 자, 물의 함량 먼저 구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문제는 함정이 있어요. 요걸 다 냈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에 녹지 않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물에 이 수분활성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빼야 되냐면 이제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해서 소수성 물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냥 물에 녹지 않는 물질 누가 있냐면요, 첫 번째 비타민 A. 자,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죠.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 지용성 비타민 몇 개? 네 개입니다. A, D, E, K 이렇게 네 가지가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나머지 비타민 B 컴플렉스라고 해서 B1, B2 막 쭉 있잖아요. B9 막 이런 거, 이런 거 다 물에 녹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C가 있죠. 그러니까 C는 빼면 안 돼. 물에 녹았어. 자, 그다음 스테아린산. 아, 스테아린산. 스테아린산은 어떤 친구냐? 지방산이죠. 지방산. 요 친구 탄소수 18개의 이중결합 없는 포화 지방산. 물에 절대 안 녹아. 그러니까 얘 빼야 돼. 이 둘을 빼야 돼. 1번, 2번을 빼야 돼. 안 해야 돼. 자, 그리고 식을 써야 됩니다. 자, 용매는 물이잖아요. 몇 프로? 72% 들었어. 자, 그리고 분자량 18이야. 그래서 용매 몰수 쓰고요. 더하기, 자, 용질이 하나가 아니고 포도당과 비타민 C 두 개예요. 그래서 자, 포도당 가볼게요. 포도당 분자량은 180이고요. 얼마 들어있냐? 18. 요런 거 숫자, 제가 사랑하는 숫자. 딱 떨어지잖아. 요런 거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 비타민 C는 1% 들었는데 176. 아주 싫어하는 숫자.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그죠? 용질의, 여기 통째로 용질의 몰수고요. 용매의 몰수, 용매의 몰수.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위에 4. 그쵸? 나누면 4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4.11 해가지고 0.973이 땡땡땡땡땡 나오거든요. 그래서 0.97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예요. 앞에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물에 녹는지 안 녹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수분활성도 문제는 한 80% 정도 정복을 했고요. 아니다, 한 90% 정도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암기만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도 같은 원리인데 되게 특이한 아이가 들어있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자, 포도당이 10%, 비타민C가 5%, 전분이 몇 프로야? 50%, 물이 35%. 이번에는 물을 알려줬네요. 그쵸? 자, 이렇게 된 식품이 있었어. 그러면 이 식품에 수분활성도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자, 포도당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물에 너무 잘 녹아. 비타민C도 물에 너무 잘 녹아. 전분이 문제예요. 그쵸? 자, 우리가 전분 같은 경우 분자를 한번 볼까요? 300만. 300만보다 사실 더 커요. 네. 자, 300만으로 잡혀 있죠. 이 전분 같은 경우에는 물에 막 녹지 않아요. 선생님, 그거 저는 처음 들었는데, 집에 전분가루 있죠? 전분가루 넣고, 투명한 컵에 물 붓고 저어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저어도 녹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분은 물에 잘 안 녹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기사니까. 왜냐면 이게 전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시중 교재나 이런 데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얘가 약간 물하고 손을 살짝 잡을 수 있어요. 물을 꽉 잡지 않아요. 근데 살짝 손을 잡긴 하거든요. 수화가 가끔 이렇게 이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들은 물과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긴 한데, 그래서 수중 기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긴 한데, 이거 숫자 한번 볼까요? 300만 분의 50. 거의 0.00000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굳이 여러분이 쓰지 않아도, 이론적인 공식에서는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분은 빼도 돼요. 자, 그러면 분자 분모를 한번 맞춰보면은요. 자, 분자를 가볼게요. 분자 물이 얼마? 35% 들어있죠. 그래서 18분의 35. 자, 용매 한 번 더 써볼까요? 18분의 35. 자, 용지 갈 건데요. 포도당 얼마? 180분의 10. 비타민 얼마? 176분의 5. 자, 끝났어요. 마지막 문제도 끝났고요. 계산해보면 194, 아니다. 1.94. 1.94. 그리고 밑에가 2.024. 뭐 이렇게 되거든요. 해보면 정답은 0.9584. 그래서 0.96.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사실은 그 전 것도 있고요. 이 수분활성도 문제들을 기출냈던 형태들 쭉 파악해서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는데, 이 형태 말고는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만 잘 풀 수 있으면 되고, 공식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근데 저랑 함께 지금 풀어본 동안 이미 공식 외웠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주 기출되는 문제인 만큼 여러분이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꼭 이 문제 배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분활성도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